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복종원 관련된 것들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마티즈 임과장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 45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 마지막 그 문자 중에 뭐가 있냐면 선배님 감사관실에서 찾아요. 어디 계세요? 이런 문자가 복구가 된 거예요. 그 감사관실에 이제 제가 끌려갔던 거죠. 이제 이런 통화가 이루어지고 난 걸 알고 나면 그쪽에서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대응하는 팀들이 움직여요.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네. 보내시는 게 좋겠고. 정보 기관원들이 이유 없이 사망한 거예요. 경위가 밝혀진 적도 없고 의문만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결코 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이 돼서 스스로 자살한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고민 끝에 제보를 결심했다는 남자. 평생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공개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해외 공작을 진행했던 해외 공작관입니다. 혹시 좀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거는 제가 활동하던 당시에 받았던 표창장입니다. 25년 동안 국정원에 근무했다는 제보자. 재임 중 받았다는 표창장과 자신이 전향시킨 일본 조총령 간부의 북한 여권. 해외에서 공작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동포분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특히 저 같은 지역 전문가, 해외 전문가, 저 정보관들은 그 자기가 전문적으로 연구해오고 교육받아온 전문 지역,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지역이었고 일본 지역에서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직원으로, 그러니까 외무 공무원 신분으로 나가서 외교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활동하는 하면서 국가 정보원의 임무를 같이 수행을 하죠.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같이 했던 제 동지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찍어놓은. 일본 지역 영사관으로 근무했다는 그는 극우단체의 혐한 시위에 항의하거나 독도 지키기 활동을 하는 동포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다는 일본 오사카. 현지 교민사회를 수소문화 끝에 그를 잘 안다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の料理さんっていうのはほんまに 休みになると、彼はそうじゃないんですね。我々の竹島の考えない会に来たり、あと今言ってるように、そのカウンターですね。ヘイトスピーチ等に対するカウンターの活動をしたり、それとあの休みの日に遺骨収集 かなりされてましたね。そんなんでまあまあとは本当に今までの領事に見てない領事ですね。 저는 그 비 올 때마다 저희들 그 타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 불러서 그 지짐이 먹자 그 같이 그 막걸리 마시는,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 마음이 엄청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서 어우 진짜 목이 메이더라고요. 저희들은 기대했어요. 연봉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공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그거 하시는 분은 아마 표창을 주시고 그 승진을 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인 2015년 10월 28일
그는 운명을 바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사관실 박 직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사카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감사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고 찾아간 감사관실. 들어갔더니 방 안에 회의용 테이블 긴 게 있고 의자가 쫙 있고 그래서 회의장 회의실로 쓰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당연히 그럼 여기 앉으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벽 쪽으로 이 사람이 다가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얀 벽인데 뭐 문고리 같은 거를 확 이렇게 뭐 밀어 잡아당긴 것 같아요. 잡아당기니까 벽이 열려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앉는 책상 두 개가 있고 의자는 어른들이 앉는 의자가 있었고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책상을 들고 한쪽 발씩 놓고 들어가서 들고 이렇게 들고 한 발씩 놓고 들어가서 다시 내 발 위에다가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하고 배하고 이게 딱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뒤로도 못 움직이고 뒤에 벽이 있고 좌우로도 못 움직이고 공간이 없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얀 벽이었어요.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비좁은 방. 그곳에 있는 물건들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진짜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동양화의 수목화였는데 액자가 서양화 액자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림도 좀 굉장히 황당한 게 그 강가에 그 작은 나룻배 하나가 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백이고 이제 잔물결이 있는 건데 하얀 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하얀 벽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에 있는 그 하얀 그 수목화를 보는 건데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배가 강물에서 진짜로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처럼 그 잔물결이 있는 게 느껴지면서 몸이 둥둥 떠서 흔들리는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그게 생각만 해도 그거는 막 공포예요, 저는. 그리고 앞에는 그 저거가 있었어요. 그 모니터가,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요즘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예전에 그 브라운관으로 돼 있는 그 뒤 그 엄청나게 크고 그 밑에 플로피 디스크라고 혹시 아세요? 그 집어넣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원에서는 전혀 안 쓰는 예전에 썼을 법한 그런 되게 오래된 PC가 있는데 왜 불렀는지 알지? 그러면서 저거 뭘 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협조망을 만나서 커피를 사줬는데 그 커피 값이 3,000엔을 넘으면 안 된대요. 근데 그 3,000 몇백 엔을 내가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아, 그러면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황당한 게 제가 커피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커피 매니아이기 때문에 협조자를 만나면서 그 3,000엔까지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의 돈을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를 거기서 파는 커피나 물품으로 사치를 하였다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첫째 저는 커피 매니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앞을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럼 말도 없이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벽을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3일 동안을 갇혀 있었던 거죠. 3일 동안이라는 거는 이제 업무 시간이 다 되면 나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보자고. 3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감사. 국정원에서 감사 거부는 중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감사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막 너무 안 좋아지고 심장 뛰고 막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눈 뜨고 똑바로 보라고.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감사를 거부한 걸로 처리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호소는 했죠. 지금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좀 뭐 좀 쉬게 하든가 화장실을 좀 보내달라 할지 화장실도 못 가고 내가 두려운 게 이대로 계속 가면 내 의지가 사라져서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게
3시간 버티는 사람은 없어. 그 얘기는 기억을 해요. 제보자가 감사를 받았다는 방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의 증언을 토대로 문제의 방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의 크기와 구조는 물론 하얀색 벽과 물품들을 그대로 재현한 방입니다. 과연 이 하얀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전문가에게 이 방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되게 좁네요. 전문가는 의자에 비해 턱없이 작은 책상에 주목했습니다. 공간 자체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최소한 내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감각이 살아있으면 통제감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내 몸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제보자가 3일 내내 쳐다보고 있었다는 하얀 벽. 하얀 벽을 계속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시야에 들어오는 자극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없어도 굉장히 뇌에선 혼란을 느끼거든요. 이 공간에 아주 오래 머무는 경우에는 시간 감각을 상실하고 공간 감각도 좀 상실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방에 있었다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 역시 예사롭지 않다는 전문가. 뭔가를 환경을 이렇게 고도로 치밀하게 설계한 것 같거든요. 컴퓨터도 굉장히 거의 한 20, 30년 전 모델인 것 같고 액자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정적으로는 현재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박탈해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놓여진 물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보통의 백색방 고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보자가 받았다는 감사는 일명 하얀 방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CIA 고문 보고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미국이 했다고 믿겨지지 알카에다 포로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자행한 고문들이 기록된 CIA 보고서. 이 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진 하얀 방 고문은 감각 이탈로 정신 분열을 일으키는 신종 고문 수법이라고 합니다. 하얀 방에 8개월 동안 갇혀있던 한 수감자는 부모의 얼굴조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백색 고문의 경우에는 정신적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임팩트가 큰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이제 일을 했다면 그건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의 고문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했을 것 같거든요. 감사 3일째는 자신의 사무실조차 찾아갈 수 없었다는 제보자. 나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나가는 생각만 했거든요.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그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지하였어요. 청사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사람이 달라요. 같은 것 같아요. 멍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사수설하고요. 그러니까 막 뜬금없는 소리를 이렇게 정말 앞뒤 없는 그런 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창가를 소송소송 하고 이 상태로 제가 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자살을 할 것 같다 이러니까.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제보자. 그를 진료한 의사들은 모두 해리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보자가 진단받은 해리장애는 어떤 질병일까? 쉽게 말해서 해리장애라는 거는 이제 극심한 어떤 상처를 입거나 또 어떤 굉장히 힘든 어떤 정서적인 상태에서
환자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증세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난다든가 평소보다 조금 이상한 뭐 좀 나사가 풀어진 듯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엉뚱한 데를 간다든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얀 방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일종의 고문의 한 종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사람이 완전히 이걸 다 지어냈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심리검사에서 걸려요. 그리고 심리검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몇 사람이 봤을 때도 진단이 비슷한 양상을 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어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치할 경우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진단에 제보자는 한동안 집중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잘 먹고 회전하니 오케이 하고 갔던 사람이 완전 사람이 거의 뭐 반병신이 돼가지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것도 내리 3일 동안이나 그러더니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도저히 이제 병원에서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그것도 다른 어떤 뭐 대공 수사라든지 뭐 간첩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다쳐서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신을 전직 국정원 공작관이라고 밝힌 제보자. 국정원 내부에 마련된 이런 하얀 방에서 3일 내내 하얀 벽만 바라보길 강요를 받았고 그 이유 때문에 심각한 정신병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 그의 증언을 검증했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어냈을 가능성은 적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체 국정원은 왜 간첩도 아닌 직원에게 이런 가혹행위를 했을까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하던 국정원 직원은 증거 파일들을 지운 후 35시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인물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지원은 우리 직원들이 뭐 댓글 쓰거나 트위터를 썼거나 아마 그런 걸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그 댓글 달아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아무리 여론의 영향을 받더라도 누가 어느 곳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문재인은 빨갱이라더라 이런 걸 보고 그럼 문재인한테 투표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댓글이 정치 개입의 큰 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18대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주력한 핵심 공작은 따로 있었다는 것. 해외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종북 좌파 세력이 관여를 하게 되면 선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늠할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통계자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상하지 못한 재외국민 선거라는 리스크를 누가 관리를 하며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맡게 된 거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해외 동포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투표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재외국민 투표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까지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의 가장 격차가 적게 나는 경우는 97년도 15대 대선에서 39만 표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재외국민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을 많게 보면은 한 300만 표, 또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200만 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대선 승리자를 바꿀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 역시 재외국민투표에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원세훈 원장의 지시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 제외 동포들이 특정한 후보, 종북 좌파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국정원이 사라질 수 있다. 원세훈 원장의 언포 후 일본 영사관에 국정원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외 국민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여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신원조사 과정이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원조사 과정을 통해서 여권을 취득하기 곤란하게 하면 선거권을 가진 제외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 일본에서 여권 발급 공작을 진행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역시 해외 공작관으로 국정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이 된 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정원의 주요 임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게 좌파척결. 국정원 업무는 좌파척결이에요. 북한 업무가 아니고 북한도 좌파, 야당도 좌파, 거기에 있는 직원들 호남 출신 직원들 또 좌파. 그러면서 저희를 또 나가서 해외 나와서 하는 게 이제 좌파척결이 주임무였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모토였던 좌파척결은 영사관의 여권 발급 업무에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권을 받아 투표를 하면은 야당을 찍을 거니 여권에서 투표 못하게 하면 두 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두 표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내려옵니다. 그 무렵 국내에서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조총련을 통한 북한의 선거 개입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앞다퉈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파악해본 건데요. 그 실제로 북한은 조총련에게 우리나라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 한국 여권 취득을 장려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 225 정보국에서 조총련에게 선거 개입하라 지침을 하달했고 정 의원은 북한의 선거 개입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 참 별거 가지고 그러네. 그럼 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거짓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출처는 저희가 알고 싶어가지고 외부분지 선관위 하여튼 거기서 물어봤으면 그쪽 부처에다가 그걸 물어. 거기서 자료 갖고 있을 거야. 그 취재 소스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조총련계에서 실제로 그런 그 선거 조직의 그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보도들이 대체로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짐작해 보면 당시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흘리지 않았을까. 북한의 선거 개입 정보를 국정원에서 흘린 게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 기사 딱 보는 순간 시작됐네라고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일 없습니다. 실제 알아보신 바 그런 없었고 뻥을 뛰고 공안 그 일본 정보기관이라든가 해보고 했지만은 나타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언론 불의 작업 하는 거죠. 심지어 뭐 선관위까지 언론에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 다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거라고 그냥 공작을 한다. 왜냐면 일본에서 이미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서울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6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있는 일본.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른 국가에 비해 투표소가 가깝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작이 실행된 것. 교민들도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한식이 그렇게 파스포도 네 누가 못 받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아 그래요? 네. 또 해야 되긴 했어. 또 해야 못 받아야 되긴 했네. 파스포도 나갔잖아. 근데
선거도 선거 가운데 박근혜는 이명박 다이소 이명박은 나타나지는 않고 여권이 필요해 영사관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는 동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2011년 여권 발급을 위해 오사카 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1동포 3세 변호사로 일본 극우단체 한국인 혐오 범죄에 맞서 싸운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헤이트 크라임 없는 사회. 민족 교육. 일본에서 제1교포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초로 이끌어낸 변호사. 그녀에겐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2011년 가을경에 이렇게 영사관을 찾아갔어요. 영사관은 그녀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 신청과 여권 발급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나는 제1교포의 그런 차별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나한테는 한국이 이렇게 정다운 고향이기도 하고 마음에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단지 조선적 하나를 가지고 나를 위협으로 이렇게 라벨링하고 편견을 갖는 거죠. 그게 나는 너무나도 이렇게 억울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내수를 깨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서 뭐 그 자리에서 싸우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면 결국 이 영사관하고 이제 상종 안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특히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국내 여행을 왔다거나 친지 방문을 왔다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인연을 맺고 계속 와야 되고 사업을 또 하는 분들은 더 심하죠.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일본 군마현. 김마리 씨 가족은 일제강점기 부모 세대가 정착한 이래 손주까지 4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 때 고향 방문으로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여권 재발급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학교 출신이란 점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가 조선 독립운동에 참가하시고 스물서너 살 때 감옥에도 같이 있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은당 학교를 세우는 사업에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든 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은당 그 학교에 다녔고 말과 글을 빼앗긴 그런 시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말과 글이 중요하다 해서 세운 게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를 부정하라는 걸로 생각이 났으니까 대사관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영사관은 김마리 씨에게 소속된 모임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 증명이란 것이 일본에서도 막 딴 나라에서도 그런데 법적 수단에 있어서 증거가 된다. 법적 수단의 증거. 이거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법을 어겼나요? 아니죠. 그냥 파스포트 얻기 위해서 신청했고 그때 무슨 법을 어겼나요? 우리가 어긴 것이 아니라 그때 나온 분이 어긴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나요. 이런 심리적 압박도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영상으로 30분, 1시간 면담하고 나면 혼쭐 나겠죠? 그렇게 하면 친구들한테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얘기할 거 아니야. 갔다 왔더니 뭐다 뭐다 이런 거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그런 소문이 그런 친구들 통해서 제일 높은 사이에 퍼지게끔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작이죠.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직접 이런 대상이 됐던 분들이 몇 명 정도?
이거는 일본 지역에서 근무한 2-3만 명 생각해요, 저는. 국정원의 공작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동포들의 여권 신청 건수와 재발급 건수는 급감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권 문제는 국가 공무원인 국정원 정보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겁박, 강제하는 이건 직접적인 유해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 전혀 몰랐을 거고.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나도 간섭하지 않겠다. 하느님 진짜. 법이 아닌 시행령을 바꾼 것.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여권 유효기간은 사상 검증을 통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회를 거쳐서 개정하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여권법 시행령을 통해서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재외 동포들 중에서 좌파 성향의 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결정이 됐죠.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재외 국민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 지금 이 시행령은 여권법에도 근거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부가 바로 재외동포의 인권을 바로 제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저는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관계없이 그 국민의 정치적인 성향, 이념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들을 검증하면서 그들이 국민된 자격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또는 선거권이나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안 부여하지 않거나 이걸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그 헌법의 원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그 부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정원이 나섰다는 제보자의 주장. 무척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저희가 어렵게 수소문해서 만난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간부를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공작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 이런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반기를 든 두 사람의 앞에는 국정원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여권 제한 업무를 담당했던 해외 공작관은 당시에 국정원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여권을 안 해준다는 거는 이건 위법이고 또 뭘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겁박 행위로 만약 그쪽에서 녹음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소송을 걸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본부에 정식으로 보고서 올렸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좀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중단해야겠다고 했더니 그가 보낸 보고서 때문에 국정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 적이 있었네 라고 얘기해.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주장을 했던 분을 간첩으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서 사건 이후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렸다는 국정원 간부. 완전 간첩으로 모는 거죠. 한 직원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이제 간첩으로 이제 낙인 찍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통신감청에 나왔던 자료들을 비밀누설이라고 내가 다 발설했다는 식으로 이제 간첩으로 이제 나오는 간첩 조합으로 형사처벌을 해야죠. 해임시킵니다. 국정원은 여권 제한 공작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그를 비밀누설 혐의로 해임했습니다. 비밀이라는 내용들을 제가 재판하면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전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뽑았어요. 근데 비밀의 판단이 뭐냐? 일정 부분 오픈돼 있어도 언론에 나왔다고 해도 남들이 일정하게 비밀이라고 비밀로 인정된다는 게 판례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국정원의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걸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이명박 정부와 원세훈의 국정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것. 이후 원세훈 원장의 뒤를 이어 일본 대사를 역임한 이병기 씨가 신임 국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병기 원장님이죠. 이병기 원장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얻어서 이런 말씀을 많은 직원들이 보고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보고를 드렸어요. 원세훈 원장 시절에 부적절하게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해외 정보 영역을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 공개석상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제보자. 이후 그는 부당한 감사를 받았고 병을 얻어 현재는 직권 면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가 겪었다는 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 저 문 앞에서 서 있거나 아니면 이쪽 화장 앞에 아예 앉아서 하루 종일 있거나. 감시와 미행은 일상이었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름을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빠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황급히 들어온 남자가 찾아간 곳 역시 제보자의 집이었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려는 국정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가락을 다쳤다는 그의 아내. 아파트 단지 안에 멈춰있던 차가 그를 향해 돌진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서 있는 차를 대형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제 집사람이 차로상에 차를 잠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집사람의 잘못도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상대 측이 100%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 45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국정원에서 대응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건지를 비롯해 여러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근데 대부분 다 자살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의 특징을 보면 국정원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실무 책임자였던 한 분이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다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국정원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것을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소청위원회 심사에서 국정원은 정기회계감사의 일환으로 제보자를 조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러서 이렇게 횡령이나 뭐 이런 혐의로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냐고 물어봤더니 1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웅얼웅얼 했다니까요. 지금은 아예 없 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1심 재판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국정원. 제보자의 조사 거부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문서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조사조차 안 했는데 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아프다고 그 내용 진단서까지 제출하는 직원을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장이라고 하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라고 하고 이건 파면하죠. 바로 징계해야죠. 징계. 이거를 갖고서 뭐 저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할 게 뭐 있어요. 거짓말한 거죠. 새빨간 거짓말.
1심 재판부는 제보자가 받았다는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별도의 심리 없이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의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PD수첩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그가 조사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보자 감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주거지에 방문했고 대선 개입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취재를 확대하면서 우리는 당시 국정원 감사 책임자였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국정원 은퇴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에도 국정원 감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당시 감사에 관해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신가요?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하씨 아시나요? 그 3일 동안 감사 받은 거는 알고 계신가요? 그때 아마 그 예산 사용 문제 때문에. 네. 그 지금 당시 감사한 그런 조사 보고서 이런 것도 다 남아 있나요? 굉장히 좁은 밀실에서. 굉장히 좁은 밀실에서 감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그러면요. 네네. 그 굉장히 큰 사무실 내에. 이게 그게 한쪽에 이렇게 그렇게 3분의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이 말썽할 때 개인자 그게 개인 프라이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넓지가 않을 겁니다. 넓지 않은 그곳에 갇힌 진실들이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 제기해 놓는 문제에 대해서도 떨리고 두렵죠. 저도 떨리고 두렵고. 그러면 저 지금 나중에 누군가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 줄 남기고 싶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 개입에 반대하다 고난의 길을 겪는 분도 있었고 저처럼 역사적인 죄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반대하고 저항한 사람이 있었다는 한 줄.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한 줄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는 제보자. 그는 현재 국정원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 등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서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조사하고 연루된 이들의 사법처리까지 완료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조사 내용의 제외국민투표 문제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밝히려던 이들에게 국정원이 보복에 가까운 공작을 펼쳤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입니다. 당시 선거 개입 공작을 지휘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이들은 지금도 꽃길을 걷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는 6월 10일은 국정원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도를 걷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